강원도 춘천시는 누가 봐도 손흥민의 고향임을 알 수 있는 풍경으로 가득합니다. 손흥민 체육공원에 들어서자 특유의 열정을 내뿜는 한 감독이 보입니다. EPL 최초의 아시아 선수 득점왕을 만든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입니다. 제2의 손흥민 육성을 위해 무려 170억 원을 투자해 만든 공간. 손흥민이 어렸을 때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아들 손흥민의 이름을 건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첫날 더욱 의지를 불태웁니다.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본기를 바탕으로 현재 손흥민을 만든 것처럼 유소년들에게 똑같은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골 100골 넣어도 상관없어. 100골 먹어도 상관없어. 지금 네가 한 너네가 가장 중요한 게 뭐? 빌드업. 네가 원하는 건 빌드업이야.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나가고.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이번 대회에 참가한 6개 나라 유소년들은 손흥민이 뛰었던 곳에서 축구한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Terima kasih sudah diundang Song Yumin. Saya mau menjadi pemain sepak bola seperti Song Yumin. 대표팀에 소집된 손흥민은 축구 꿈나무들에게 영상으로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시 만날 날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제2의 손흥민을 찾기 위한 손흥정 감독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